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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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주 목요일에 71주년 건국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71가지의 정말 신기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신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랜딩할 때 박수를 칩니다. 편하게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학사, 석사, 졸업식마저. 욤 키푸르라는 날이 있는데요. 대속죄 날, 그 날엔 24시간 동안 아무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신나게 노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 주행하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종교인에게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km. 안식일에는 버스와 기차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안식일날에 공항에 도착하시면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샬롬, 즉 평화란 의미가 우리말로 안녕하세요입니다. 대학에서 100% 결석을 해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편하게 교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컵이 깨지거나 새똥을 맞으면 마잘토브, 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미사일이 떨어져요. 미사일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나가서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완승으로 며칠 만에 이기죠. 여자들도 졸업 후에 군대로 입대하게 되죠. 19살인 나이에. 군복을 입는 경우에는 무료로 버스나 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아마 스타트업체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할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이나 대표여도 밖에 나가서 알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회사의 대표와 사원을 구분하기 정말 힘듭니다. 아이는 보통 3명씩 가지고 결혼은 아주 일찍 20대에 결혼해요. 그리고 결혼했거나 임신했으면 여자가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명절 때 친척이 함께 다 모입니다. 올림픽 메달만 받아도 영웅이 되지만 노벨상을 탈 경우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신호등이 아직 노란불일 때 뒤에서 빵빵거릴 수 있어요. 차가 정말 오래되었거나 파손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차를 쓴다는 점. 수능은 1년에 4번씩이나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가 늦어도 평균 오후 3시쯤에 끝난다는 점.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다는 것. 식당에서 꼭 팁을 줘야 되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곳에 직접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 서벽 한 곳에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아르메니아인들이 공존한다는 점. 예루살렘 버스 터미널에는 돈을 내고 화장실을 쓰는 공간이 있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에서 이민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래서 학교로 가게 되면 최소 10개 국어를 들을 수가 있어요. 2개 국어는 기본이고 많이는 3개 국어를 하죠. 영토는 한국보다 5배나 더 작습니다. 차로 5시간이면 전국을 가로지를 수 있죠. 생각보다 한국에게 관심이 많아요.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 1위, 기아차가 2위고요. GNI가 한국보다 높아요. 1인당 3만 달러 이상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랍 사람들에게도 당이 있고요. 아랍 사람들도 유권자입니다. 토론과 싸움이 구별 안 돼요. 특히 방송국이나 국회는 더 심하죠. 토론 대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1등을 차지하죠. 이건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스라엘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면 300명도 해당이 돼요. 목사님이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설교할 수 있다는 점. 샌들도 신고요. 명절 그리고 휴일이 길어서 1년에 한 2, 3개월 정도 신다는 점. 눈이 거의 내리질 않아요. 물가가 상당히 높은 국가긴 하나 과일과 야채는 정말 저렴하고요. 밥은 비싸요. 빵이 주식이니. 무제한 통신료가 거의 만원쯤? 곤란이란 기업인 덕분이죠.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 옆에 달려있는 매수자를 이렇게 키스하고 들어간다는 점. 안식일 시작 전 금요일 저녁에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식사한다는 것이요.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이스라엘에선 좀 수표를 좀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축의금 때 어디서나 군인들이 총을 메고 다닌다는 점. 집에서도 총을 이렇게 베개 밑에 놓고 자요. 그리고 한국과 너무 다르게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가죠. 코엔, 제사장이란 성이 가장 많아요. 한국의 김씨라고 볼 수 있죠. 돼지를 먹지도 않고 아예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에서, 도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역사로 투피마 이스라엘링 יום עצמאות 71 שמח.